민생 현장 그것도 하루아침에 화마로 모든 것을 잃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상인들을 만난 것이 어떻게 정치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화재 현장 방문을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정치쇼를 했다고 비난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 안, 돔, 목.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돼지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법입니다. 정치쇼로 둘째 가라 하면 서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정치쇼로 보이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화재 소식을 듣고도 어느 유명 방송인과 떡볶이 먹방 쇼를 찍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2023년 8월 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사를 두고 돌연 셀프 단식쇼를 보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자 부결 호소 쇼를 펼친 이재명 대표입니다. 최근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도 재판 지연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에 재판 병합을 요청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각종 전시쇼를 멈추고 본인의 재판을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